물들어 발생한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이후 건설사들의 연이은 법정관리와 파산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2011년 상반기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건설사만 4곳에 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사 부실의 주요 원인은 바로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PF란 그 부동산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투자 한 푼도 없이 거액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PF가 어떻게 서민의 삶을 위협하게 된 것일까요? 부산에서 제보가 왔습니다. 건설사의 부도로 80여 명이 전 재산을 날리게 됐다는 겁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의 노인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고 그다음에 신기념이고 저는 작년 6월 달에 계약을 하고 8월 달에 입주한 세대입니다. 금액은 예. 한 1억 3,500 정도 들어가 있고요. 저는 지금 신개념 전세로 해서 1억 4천의 돈을 주고 들어온 사람이고요. 보증금 1억 2,500이 들어갔는데 너무 애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피해 세대는 총 85가구. 이들이 떼인 전세금은 모두 103억입니다. 아파트를 지은 사업자와 돈을 빌려준 은행이 아파트 재산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가서 공고문이 붙었다고 하길래 나가보니까 지정 계좌로 돈을 안 넣으면 인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 전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정 계좌라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지정 계좌를 알 수 있습니까? 1년 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내 집에 사는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은행을 포함한 채권단 측이 용역 회사를 위탁해 불 씨의 분양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이 더 이상 건설사에게 사업을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건설사에 낸 전세금이 증발했다는 겁니다. 깡패들 와가지고 망치로 때려 부시고 그런 싸우는 모습들을 낮에 버젓이 애들 보는 앞에서 너무 엄마 우리 여기서 나가면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이 아파트 단지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2005년 건설사는 5천억 원 규모의 PF 사업을 성사시켜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공사를 맡았던 Y 건설사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신호주가 2천억, 명리주가 3천억, 더 5천억 PF를 한 겁니다. 당시로 뭐 은행에서 듣기는 뭐 최대 규모 2년째 정도 되는 걸로. 이 아파트 단지는 부동산 개발 투자, 이른바 PF 사업장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단 금융권으로부터 빚을 내서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공사를 진행한 뒤 사업 수익금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자기 돈 10원도 없습니다. 뭐 있으면 몇 천만 원 갖고 시작하죠. 그걸 갖고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개발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죠. 파워포인트 가지고. 그러고는 건설업체를 찾아가 설득을 합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대출을 일으키면은 니네들이 와서 공사할 수 있느냐. 주택개발 사업은 거의 한 15% 이상의 마진을 남기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게다가 자기 자본이 별로 들지 않지 않습니까? 소자본 가지고 뭐 사업을 영위하면서 엄청난 고수익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융은 반드시 필요하고 수수료
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후하게 줄 수가 있는. 부산 최대 규모의 PF 사업장. 분양 초기에는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전국 최고의 분양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분양 포기가 속출. PF 대출은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분양으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대출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사업장들도 생겨났습니다. Y건설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분양률이 저조해 돈줄이 마르자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신개념 전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집값의 반만 내면 소유권을 주고 2년 후 구입하거나 집을 비워주는 조건입니다. 김 씨는 신개념 전세로 생애 첫 자신의 집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 이제 집을 마련한 거예요. 내 집을 처음 해서 와서 없는 살림에 그래도 조금 꾸며보고 애기한테도 좋은 걸로 좀 해주자고 해서 인테리어도 솔직히 돈을 조금 들여서 했어요. 집 없는 이들에게 신개념 전세는 파격적인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왜 쫓겨나게 된 걸까? 전세금은 대체 어디로 센 걸까? 이 사람 계약금 들어온 거는 미시공, 미술질 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해야지만이 또 다음 사람한테 또 팔기도 쉬울 거 아닙니까? 집이 깨끗하게만 하고 또 여기까지 완전 그 운영비나 뭐 이런 것도 쓰게 됩니다. 분양이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 자기 분양이 지금 그 지가 다 해먹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채로 지금 불구속 입건돼 있잖아요. 전세금은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신개념 전세 피해자들의 돈은 모두 건설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현재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내지 않고 살고 있는 불법 거주자가 된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이 사태가 된 상태고요. 글쎄요, 뭘 해야 될까. 그냥 누워서 생각하면 억울하죠. 왜냐면 전 재산이니까. 그 분양 대금 몇 호, 신개념 뭐 미래에 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잔금 열악해서 잔금 다 넣고 잔금 뭐 그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생했는데 오늘 또 전화 받았습니다. ST네트 하고서 다시 100% 올라와봐. 다시 100% 올라와 분자 받아라 하는데 또 우리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살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대주단 입장에서는 어떤가 하면은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지 않고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은 법률적으로 보면은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해결은 어떻게 되나요? 해결은 방법이 현재 표출하지 않고 시행사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돈 준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건설사 측은 이런 상황을 은행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연장 안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PF 연장이 되면 대주간에 2160억 갖고 또 다른 안자 채무 뭐 공사비도 있고 다 갖고 나서도 저희들한테 한 1500억이라 그런 돈이 사업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대주단에서 확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미등기 세대들이 발생하게 된 거고. 돈이 없어서 연장을 할 수 없어요. 대출이 부실화가 눈앞에 보이는데 연장을 어떻게 해요? 연장 못하죠. 돈을 또 빼먹을 건데. 건설사와 은행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가운데 PF 대출은 평범한 서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부동산 개발의 돈줄이 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싼 값에 분양하기만 하면 건설사, 금융회사 모두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IMF 이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에 춤추는 PF 사업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 경기가 좋을 때 2004년, 5년, 6년 이때는 상당히 쉬웠죠. PF 일으키기가. 네이시서 가치들 통합을 시작했었는데 사업 승인 내고
두 달도 안 걸려서 토지 때 잔금이 그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각 은행들이 서로 그 저 금리 싸게 해주겠다고 경쟁할 정도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쉽게 했었습니다. 2007년 준공된 군산의 한 아파트. 부동산 경기가 좋던 시절의 PF 사업장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사장인 이 씨는 한때 PF 사업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건 시작해서 준공까지 다 끝내서 입주까지 다 완료시키고 그래서 PF 해가지고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보는 거죠. 그 당시는 은행에서도 건설사들한테 다른 용도보다도 무조건 PF를 가져가세요. 서로 PF 경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할 때 아니 새로운 선진입법이니까 PF를 하려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건설사들이 왜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적금 그 모집원처럼 이제 여기저기 그 건설업체를 자기가 이제 발굴을 한다든지 또 전 뭐 금융기관 저 담당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발굴 뭐 이제 업체를 발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기만 해도 팔리던 시절 은행은 서로 PF 대출을 권했다고 합니다. PF 대출 규모는 금융위원회가 키웠습니다. 지난 2006년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에 80억 이하로 묶인 대출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이자 계속 넣으면 이때까지는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PF 연장이 되든지 상환 연장이든지 계속해서 이자가 은행 자체가 이제 이자로 장사하는 은행 대출이 쉬워지면서 PF 사업도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PF 사업장이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했습니다.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땅을 살 때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군데 건설사하고 해서 PF를 거의 일으킬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여기가요? 예, 이 현장이. 근데 이제 분양 주택 경기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도 이제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때만 같았으면 경기가 그때만 갔고 은행이 그때 같지만 쉬었으면 뭐 쉽게 처리가 됐겠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PF 사업장은 바로 돈만 먹는 땅으로 전락합니다. 분양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빌린 돈을 갚기는커녕 이자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연장을 PF 만기 될 때마다 연장을 해서 5년 거의 60몇 개월 우리가 이자를 냈습니다. 이자를 뭐 한 연체 걸리면 한 1억씩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보통 한 4천만 원, 4,500만 원씩을 그렇게 낸 거예요. 한 5년간. 한 60몇 개월 이자를 30몇 억 갖다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그렇게 연장 안 해줬으면 우리도 이자라도 안 죽고 손에 안 나지. 이게 뭐 집값이 계속 올라갈 줄 알았고 경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집값은 떨어지죠. 네. 아파트는 안 나가죠. 그러다 보니 결국 PF가 이게 보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똥덩어리가 돼버린 그런 느낌인 거죠. 부동산 막 붐이 불 때 그 사업성을 이렇게 긴 흐름 속에서 이렇게 잘 보지 못하고 그냥 뭐 너나 없이 이제 아파트 사업하면 이제 떼돈 번다라는 이제 환상이 사로잡혀서 막 이제 뭐 주택 용지 이렇게 잡아놓고 막 그랬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제 지속이 되니까 뭐 주택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빌려왔던 PF 대출들은 이제 계속 뭐 부실이 되는 거죠. 양재동 옛 화물 터미널 부지. 초구 양재동에 새로운 상업 단지가 들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복합 유통 시설을 짓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사는 사업비 대부분을 PF로 조달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비는 무려 2조 4천억 원. 하지만 분양이 지연되고 돈이 말랐습니다. 9천억 원에 가까운 대출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은행에서 지금 받은 돈이 전체 그 8,720억입니다. 그 중에서 약 한 4,500억 정도가 그 그간의 그 금융 이자하고 금융 관련 부대 비용으로 좀 들어간 거죠. 이제 2003년 말에 저희가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저희가 벌써 기간으로 보면 만 8년 됐잖아요. 만 8년 동안 금융관은 이제 금융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 거죠. 이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하고 분양 광고에 필요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대 PF의 경우에는 그 자금이 엄청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본 PF가 되지 않으면 파시트 사업은 앞으로 힘들다. 근데 본 PF 규모는 2조가 넘는다. 뭐 그것만 보더라도 대략을 뭐 점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건설사가 천안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 절반 정도 건물이 올라가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프로젝트 사업 실패의 여파가 다른 사업장까지 영향을 준 것입니다. 공사는 2년 정도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준공 후에 분양을 합니다. 분양 대금이 들어오기 전이라 공사 대금이나 인건비를 대지 못했습니다. 분양 중에도 이제 분양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인건비를 지불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공사업체들이 플래카드 걸어놓고 우리 뭐 지금 대불 받아야 된다고 난리 쳤어요, 한동안. 분양이 되지 않아 빚을 갚는 것도 사업비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 정도 됐어요, 멈추지? 한 2년 갖고 있었어요. 건물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상이 같은 건물이에요. 아, 혹시 반 정도 올라간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천안에도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멈춰있는 게 많아요? 아, 그럼 맞죠. 결국 부실 PF가 건설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출을 갖다 연장을 안 해준으로 인해서 사업이 더 이상 갈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PF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인허가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PF를 연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가는 이자 부분들 이런 것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땅을 확보를 할 때 뭐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디벨로퍼라는 시행사는 그 필요한 땅의 일부분만 자기 돈으로 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빌려서 사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PF 대출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 대출을 지급 보증을 건설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작은 회사는 이 이자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얘가 못 갚으면 이 디폴트가 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건설사가 다 이제 이자 비용을 다 내야 돼요. 올해 건설사들이 은행에 갚아야 하는 PF 대출금만 약 25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절반인 14조의 대출 만기가 6월 한 달에 몰려 있습니다. 미분양으로 건설사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은행들은 너도 나도 만기 연장을 거부하며 대출금 상환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PF 대출로 인해 올해 6월 건설업계 최대의 위기가 올 거라고 합니다. 건설사의 위기가 어느새 개인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도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이 부도 직전까지도 위험성이 큰 투자 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하면서 PF 부실은 더 이상 건설사와 금융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한 건설사의 기업 어음을 투자증권사에서 샀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산 상품은 건설사의 기업 어음. 시중 예금보다 3, 4%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단기 금융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22일 날 정도에 그 CP를 매입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LIG 건설의 건설 CP라고 해서 그걸 매입하라 그래서 그 건설 회사 그런 회사 위험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우리 투자에서 하는 말이 그런 염려는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LIG 건설이 문제가 생기면 그 LIG가 그룹 차원이니까 거기서 다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CP가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는데 잠깐 동안 돈이 있었어요. 있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율이 별로 안 좋으니까 조금 있다가 그거를 정기예금을 집어넣으면 이율이 좀 오를 거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 상품을 권하길래 저는 아무것도 몰라도 건설이 나쁘다는 건 아니까 제가 저 천안 쪽에서 이제 그 일을 좀 해서 센 노동 일이요. 아, 그 상품이 좋은 게 나왔으니까는 여기 투자하면은 뭐 괜찮다고 대기업이니까요. 건설사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연대보증이라는 말을 저는 분명 연대보증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3월 10일 날 잡았다고요. 3월 10일 날. 예. 그리고 그거를 사고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며칠 안 됐는데 텔레비전 밑에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LIG 그룹 계열의 LIG 건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8,9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금융 부담이 커져 유동성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 산 게 LIG인가 뭐 그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계속 나오니까 처음에는 뭐 내 얘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막 계속 뚝뚝뚝뚝 나오더라고요. 신문 보고 바로 다음 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HTS로 이제 잔고를 보는데 잔고를 보니까 잔고가 제로, 평가 금액이 제로로 돼 있더라고요. 신문 딱 보고 그 다음 날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건설사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들이 산 기업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얼마나 투자한 걸까? 저요? 네, 저희는 9,000만 원. 9,000만 원. 쟤를 이력하고 와이프가 또 이제 이렇게 직장에 다녀요. 그 와이프 돈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기업은? 네. 모으신 돈? 네, 제 너무 자금이에요. 너무 자금인데 저는 3억이에요. 집단돈 3억을 넣었어요? 네, 네. 그때 마중에 집단돈이 있는 걸 교통장에 있는 걸 보고 있는 새끼들이 그냥 전화가 와서 1억 단위로 5천만 원만 하자고 그랬더니 5천만 원 안 되면 6개월짜리 그냥 괜찮다고. 4억 있습니다. 4억. 전재산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그건 사기죠. 제 자식 교육비하고 제가 이제 장사하려고 그 돈이죠. 프랜차이즈 같은 거. 예. 사업자금이. 예, 사업자금하고 애들 교육비인데 지금 한창 돈 들어갈 텐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이면 거기다가 근데 그게 없어지면 뭐 앞으로의 뭘로 꿈을 꿔야 되고. 전 재산을 잃은 윤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윤 씨의 악몽은 LIG 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치킨집 창업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4억 원은 퇴직금과 물려받은 유산을 합친 전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반찬값마저 아까워 텃밭에 채소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미친놈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밥이나 해먹고 여기서. 일단 이게 어떻게 해결날 것만 이제 오직 그 생각이죠.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4억을 잃은 가장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현재 윤 씨는 한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뭐 밖에 되겠습니까? 뭐 청바지 뭐 두 개에다가 그때 추울 때 거의 나와가지고 이 더운 옷이 있죠. 내가 추웠을 때니까 3월달. 아, 저울에 나오신 거예요? 그게 3월 20일 통해서 가고 아, 4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집에? 네,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내가 어떤 저질러놨다기 보기에도 이 택했던 일인데 며칠 만나도 몰랐었고 이런 거 내가 잘 몰랐었거든요. 윤 씨는 CP, 즉 기업어음이 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보수율. 그렇죠. 이제 CP는 이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게 되면 융통어음입니다. 어음이기 때문에 어떤 감독당국한테 이렇게 등록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없이 발행자가 사실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규제 없이 이제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금 조달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이제 이거의 ABCP를 이제 CP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 3개월짜리 단기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뭐 설마 3개월 내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나겠느냐라는 어떤 생각에 사실은 별로 이제 그 회사의 신용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LIG 건설은 2009년 8월에서 법정관리 전까지 총 1,800억 원의 기업어음을 팔았습니다. 전국 도급순위 47위에 비교적 건실한 중견 건설업체였던 LIG 건설. 지난 3월 법정관리 신청 후 아파트 공사 현장은 중단됐습니다. 공사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여기 네. 공사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지금. 왜 중단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이죠. 뭐 거기 돈은 관련이 있죠. LIG 건설 역시 무리한 PF 대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PF 대출금은 8,9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대출금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자 LIG 건설은 자금 회수 압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미분양 미착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입니다. 삽 한 번 뜨지 못한 이 사업장에 물려있는 PF 대출금은 약 2,035억 원. 2009년에 PF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착공도 못한 상황입니다. 수익 없이 매달 내는 이자 비용이 건설사를 압박했습니다. 국내 중견 건설사들이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LIG 건설은 증권사 등에 믿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배구조의 변화 계획에 대해 기업 설명 자료 등을 통해 금융업계에 알려온 것입니다. 올 3월 내로 그룹 외부에 있던 LIG 건설을 LIG 그룹 내부로 편입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LIG 건설의 최대 지분인 타스의 지분을 LIG 그룹이 인수함에 따라 그룹의 자회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탄탄한 모그룹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LIG 그룹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LIG 손해보험도 있고 이 회사 좋은 회사다. 그러니까 아, 뭐 LIG 그룹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이상 없겠구나. 우리 서민들이 압니까? 그룹인데. 예? 뭐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재들 털어가지고 다 막아주고 이러는데 지금 LIG에서 자체는 그 부실가들은 전혀 꿈쩍 안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뭐 더 미치는 거야 사실은요. 지난 6월 10일 LIG 손해보험에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시위를 하러 몰려왔습니다. CP 피해에 대해 그룹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을 모르고 어떻게 열흘 전까지 어음을 팔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CP를 창구에서 판매한 증권사 직원들도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고객분 몇 분한테 사요? 예. 금액은 3억 정도 되는데 저는 자금 편에서 다른 직원들과 많으니까. 아.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오신 거는 좀 뭐 그렇다 치고 네. 우리 투자 증권 직원들이 나오신 거죠? 네네. 네. 왜 나오셨는지를 좀 설명해 설명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사실 그 LIG CP를 팔기 전에 LIG 그룹에서 네. 이 LIG 그룹이 향후 그 LIG CP에 대해서 건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그 문건을 보고 저희가 판매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제 이제 LIG 건설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받았던 문건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어떠한 그룹의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객한테 판매한 직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이렇게 좀 동조해서 행동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자들은 주주총회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LIG 손해보험 주주의 위임장을 확보해 주총에 들어가 이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주총회 진입을 앞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야 이 새끼들 천박을 싹 다시 쳐놓고 가서 말 한마디 하겠다고 그것도 못하게 하냐 이 새끼들아 이 LIG 사기꾼 새끼들아 형님 죽이는데
야, 야, 나오란 말이야 그러면 나오라고. 유장원이 나오라. 내려왔어 유장 대장의 X들아. 왜 남의 돈 뛰어쳐먹고 왜 피해 왜 피해? 아니, 정당하게. 방송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가지고 이 주총에 그 들어갈 수 있는지. 저는 저는 여기 관리 요원이지 저 진행 요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위임을 하려면은 뭐 임감님에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본인 작성하셨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총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주주분께 그거는 9시 시작할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결국 주주총회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LIG건설 CP 피해자들은 4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최소한 LIG그룹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한마디라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역시 급작스런 법정관리 결정에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월 21일 날 저희는 다 퇴근했습니다. 퇴근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저녁 먹고 있다가 7시 반인가요? 8시에 기사 나온 거 보고 알았습니다. 아무 뭐 연락도 없었고요. 뭐 통상 이제 법정관리 간다고 하면 시장에 뭐 풍문도 있고 뭐 1차 부도나 뭐 이런 징후도 있었을 텐데 여기는 그런 징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존의 PF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대출 회수 압박들을 많이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중에서는 건설사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색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여파로 그 미부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적체가 되다 보니까 자금 경색을 가져오게 된 거죠. 급격하게 자금 경색이 왔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거나 뭐 이런 과정은 아니었고요.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게 결정이 난 건지 그거는 뭐 바로 직전에 결정 의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17일 그러니까 4일 전까지도 저희들이 변제를 해 나갔던 상황이거든요.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결의한 것은 법정관리 신청 이틀 전이었다고 합니다. 3월 말까지 LIG그룹으로 편입하겠다는 건설사의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 최근에 부실건설회사처럼 이렇게 부실의 막바지에 몰린 그런 기업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사실상 아무런 발행 절차에서의 어떤 규제가 없는 이런 이제 CP를 대량으로 발행을 이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리한 PF 대출의 압력에 몰린 건설사가 최후의 수단으로 CP를 무분별하게 발행, 개인들에게 위험을 떠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교육을 시키겠죠.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라고? 믿고 살면 안 되죠, 남들. 그룹이든지 은행이라든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퇴근부사단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잘 해결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애한테는 뭐라고? 어떻게 해요? 걔들보다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잘 해결되겠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걔가 없었으면 진짜 저 아마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떨어져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 딱 당하니까. 이런 일이 저는 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이 되니까는 내가 세상을 진짜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기업이라는 데가 진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나?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먹여 살리는 나라인가? 저 세금 한 번 진짜 연체한 적 없고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배려하고
않으려면 믿지 말아라 이 말 해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LIG 건설은 2006년 자산 약 3천억 원의 건영 건설을 인수하면서 출범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거품이 정점에 이르던 때입니다. LIG 건설의 부사장은 LIG 그룹의 회장인 구자원 씨의 차남, 구본상 LIG 홀딩스 사장의 동생인 구본영 씨였습니다. 금융그룹과 건설기업의 합병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해 볼 만했습니다. LIG 건설은 2007년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타고 공격적인 경영을 펼쳤습니다. TF 중심의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것은 당시 모든 건설사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2006년 이후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대출은 약 26조에서 48조 원으로 1년 반 동안 85% 증가했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몰고 왔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했고 기업의 부실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경기 침체의 공포 속에서도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덕을 보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정부가 이제 전반적으로 내수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재정 투자 부분을 기존보다 30%를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SOC. 예, 뭐 그런 쪽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막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뭐 4대강이나 이런 쪽도 다 같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감이 늘어났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다 구조조정이 됐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제 공공사 물량으로 임시 수혈을 해놓은 거죠. 내년 추진할 10대 뉴딜 정책을 내놨습니다.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이른바 10대 뉴딜 정책을 통해 정부는 건설 경기를 떠받쳤습니다. 이제 그때 임시 수혈의 조건은 한 2년 뒤가 되면 주택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으며 2010년에 이르기까지 건설업계의 미분양 물량은 쌓여갔습니다. 정부의 부양책으로 수혈을 받으며 미분양이 쌓여가는 이중적인 상황. 건설업 비중이 크니까는 건설업 경기가 조금만 떨어지면 뭐 성장률 떨어지죠. 실업 건설업체가 뭐 이게 임시직도 많고 뭐 일용직도 많기 때문에 조금만 안 좋으면 실업자가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7% 성장, 6% 성장, 성장률 숫자를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건설업 경기가 꺼지고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분양 아파트도 직접 사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착공된 PF 부지도 사주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그 규모는 4조 9,800억에 달합니다. 안 팔리는 아파트 정부가 사줬잖아요. 작년에도 사줬고 재작년에도 한번 사줬을 겁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현대자동차가 신형 모델을 만들었는데 시장이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형 그랜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내놓으니까 안 팔려요. 투자한 2조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회사가 흔들흔들합니다. 정부에다 대고 현대자동차만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입으니까 정부가 만대 구매해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LIG 건설이 법정 관리에 이르는 과정은 2006년 부동산 경기의 활황 이후 국내 건설사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제 그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 그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면 뭐든지 다 회복이 될 거라는 사실은 좀 낙관적인 전망에 의해서 그때 이제 그거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대출을 만기 연장해주고 재정 투자 늘리고 이제 재정 투자는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만기 연장은 하려고 보니까 뭐 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금융시장 여건이 여의치가 않고 TF 부실은 건설사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결국 현재 LIG 기업어음 투자자와 같이 개인들의 가게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신뢰는 깨지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안전한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꾼 사람들. 지금 거대한 PF의 늪에서 희생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동반자 관계였던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잘될 때는 서로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으나 부동산 거품의 마지막에 몰리자 서로 위험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월 30일 한국의 가계부채가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며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PF 부실과 건설업의 신용 문제도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요? 서민들의 삶이 더 이상 거품의 희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